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이 주관하는 신년 할애 및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웰턴 한인교회에서 있었습니다. 신앙인은 현실보다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김도성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한국에서 온 한류문화예술공연단이 찬양과 무용으로 특별 공연을 올렸습니다. 현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든 조국 대한민국, 한반도 평화 통일, 미주 한인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뿐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기도회도 함께 있었습니다. 한국에서 온 김영진 조영구 전 의원은 조국 한국의 장래와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며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아메리카 한인연합재단의 사업 우리 보고식도 재단은 이어갔습니다. 미주 동포 300만을 대표해서 동포의 권익을 위해서 또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힘이 단 데까지 적으나마 노력하고 있는 재단입니다. 정유년 2017년을 맞아서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의 그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좀더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신년 상견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, 우리의 의지를 다짐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상 CHTV 뉴스투데이의 남영미였습니다.